안녕하세요. 성큼 다가온 추운 날씨 속에서 청년들의 따뜻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찬양 스토리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주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에 감탄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시를 적어놓은 쪽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땅에 떨어진 그 종이를 주워서 보고는 감탄하며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찬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1889년 어느 날 미국의 워렌 코넬은 위스콘신의 감리교 천막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지쳐있던 코넬은 말씀을 묵상하다 자신이 힘겹게 지고 있던 짐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코넬은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실 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위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코넬은 천막 안에서 메모지를 꺼내 평화를 간구하는 그의 마음을 차분히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완성된 시가 적힌 종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메모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음악가인 윌리엄 쿠퍼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다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한편의 시였습니다.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쿠퍼는 쉬지 않고 시를 읊조렸습니다. 누군가 좋은 시를 베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쿠퍼는 그것이 주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공고했던 쿠퍼는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평안의 시를 천막 입구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영원히 덮어주소서. 한 얻는 사랑의 물결로. 쿠퍼는 당장 곡을 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들고 바로 오르간 앞으로 갔습니다. 쿠퍼는 오르간 건반을 누르면서 노랫말 하나하나에 음표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생각하며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했던지 16마디의 멜로디를 그 자리에서 단숨에 완성했습니다. 쿠퍼가 읊조린 가사와 음악은 감미로웠습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라는 시가 음악의 옷을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곡조로 옷 입은 시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리시는 비와 햇빛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 흐릅니다. 이 찬송은 코넬과 쿠퍼가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한 장소에서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 기적같이 태어난 작품입니다. 이 찬송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